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보통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밤 11시 넘어 도착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비행기가 좀 늦어져서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하룻밤 자고 첫날 바로 그 희망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기하는 학교예요.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이상하게 그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말도 느릿느릿하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 좀 만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기도하고 그 교무실 비슷한 데 같은데 앉아서 그 여선교사님 부인 집사님이죠. 부인 선교사님이죠. 대화를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고참이시더라고요. 한 17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혼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이뻐가지고 막 17년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일을 이분이 겪은 겁니다. 그 생때 같은 17 먹은 아들이 어느 날 실종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차라리 시신이 내 눈앞에 확인이 되면 참 묻어버리고 가슴에 묻어버리고 잊기라도 할 텐데 아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겨우 얼마 있다가 시신을 찾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지 않았으니 과정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 아이를 시신을 어디 먼 곳에다 유기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기적같이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어요. 참그 아버지 선교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동역하고 참 보물 같은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슬픔을 당한 겁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 이제 저분들 돌아가겠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모두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고를 낸그 범인도 뺑소니죠. 또 나아가서 시신 유기가 되고 잡았는데 이걸 고소한들 뭐 하겠어요. 많이 갈등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들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다루질 않고 그냥 아들 시신 찾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은 겁니다. 그 과정을 이 부모가 이국 땅에서 생때 같은 아들을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고 겪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인지 몰라도 또 얼마 있다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그 학교 사역을 계속 하는데 남편이 파킨슨씨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래서 오전 사역을 잠깐 하고 오후에는 들어가서 좀 누워 쉬어야 되는 그런 병이랍니다. 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원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 끝에 아유 그래 이 17년 동안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대요. 그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또 워낙 좀 둔한 데다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어 하는 얘기가 아주 희망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반대의 얘기더라고요. 그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 출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아침이 밝으면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과연 만나는 내릴까? 늘이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선교사로서의 사는 삶이 그랬다는 거죠.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정말 광야라는 데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공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마치고 이제 시아노크빌로 5시간에 걸친 거리를 이제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여성교사님의 대화 또 그 선교사님의 그 어눌한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얼흥얼 하면서 노랫말을 그 스마트폰 그 녹음 파일에다가 이렇게 가사하고 곡을 저장을 했어요. 저는 악보를 사실 읽을 줄도 모르고 박자도 못 맞추고 음정도 불안하고 뭐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전영훈 목사님한테 제가 보냈어요. 한 세 개짜리로 끊어서 요거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런 곡이 나왔네요. 좀 뭐 송태근 목사 작곡 그랬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그 선교사님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마지막 곡으로 한번 더 부를 거예요. 제가 아주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광야의 아침은 정말 그런 아침이었겠구나.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심정으로 아침을 맞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그 팍팍한 청춘의 삶도 지금 그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을 맞을 때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엉터리 노래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13장 두 번째 파트인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었죠?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자, 이거 사실은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같입니까? 네, 어린 양 같이. 사실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구 흉내를 내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실은 전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근데 뭐 보니까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죠. 누구처럼 말을 합니까? 예,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휘하의 졸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이 땅에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뭔가 우리 볼까요? 12절. 12절. 좀 본문 한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이 짐승이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뭘 했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뱀이 머리를 상했지만 일시적으로 숨이 아직 붙어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은 회복하는 듯 살아있는 듯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하도록 돼 있어요. 일시 동안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생명의 기간을 설정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것에 불과해요.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까? 예,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선지자들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실 그 전공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아주 비슷하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모든 용어나 폼이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과 폼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흡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거기서 빼오면 다른 이단으로 또 갑니다. 그거 희한해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천신만고 끝에 몇 년에 걸쳐서 거기서 겨우 구출을 해놓으면 빠져나오게 만들면 얼마 있다가 또 찾아뵈면 이젠 또 다른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이단에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결국은 첫째는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표류할까? 영적으로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그렇고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두 번째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감동스럽게 세밀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무조건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가나안 땅에만 살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들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올 때 자기의 구원을 담대하게 운명을 걸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어디서 났어요? 들어서 난 거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안 들린다? 깨달아지지 않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가운데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을 말씀이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권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모든 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새롭게 교훈을 주시고 만든다고요.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들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자꾸 감동을 찾아 쫓아다니면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더 센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중독이 되다 보면 감성과 감동에 중독이 되다 보면 더 센세이셔널한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나 조금은 딱딱한 음식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슴 한복판에 심고 먹고 씹고 맛보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내 어떤 판단의 결정의 순간에 역사를 하고 그것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흉내를 낸 거죠. 우리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반하시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친히 스스로가. 그러면 그 말씀을 확정할 때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가? 거기에는 사도행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증한다, 확증한다는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하고 충분히 충족성을 가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 4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서 다리 못 쓰는 자가 일어나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으로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 사인으로밖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동반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충분하게 충족성을 가지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것은 은사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개척은 해놨는데 성도들은 금방 모이질 않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유혹에 빠져요. 내가 좀 기도했을 때 막 눈도 좀 떠지고 다리 못 쓰는 사람도 다리가 쫙 펴지고 이런 기적이 동반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될 것 같은 항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의 충동이 신앙인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광야 시간 동안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항복하고 설득이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이 광야 40년 기적만 보고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 확인하는 결론이에요. 결국 이 시대 또 나에게 마지막 대답은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시대를 깨우고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내 가정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나 제도나 좋은 프로그램이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흉내를 거짓으로 내는 겁니다. 뭐 요즘 그 신문에 광고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인터넷에 쏟아지는 그 기독교 계열의 광고를 보면 뭐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불의 종 청파동에 임하시다 뭐 이런 광고가 많아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잽도 안 되죠. 그러면 인생이 가깝한 사람들은 확 귀가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귀가 쏠리죠. 왜 안 쏠려요? 답답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병원에 다녀봐도 그렇고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그런데라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저라도 들겠어요. 그런 심정이 든다고요. 이럴 때 그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잘못된 종교에 발을 딛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이렇게 미혹해 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여?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하더라. 예, 결국 그 끝은 우상화 작업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16절을 볼까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권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야, 이 재밌는 그림 하나 소개되고 있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이건 누가 하던 행동입니까?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시던 행동이에요. 이거 누구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선지자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종파를 만들어서 교주노릇 하는 사람들이 늘 전면에 등장할 때 뭐 쓰고 나옵니까? 이 관 쓰고 나와요. 왕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건너편에 재앙반도 쓰고 나오고 뭐 다 쓰고 나와요. 이게 사실 흉내 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볼까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그 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표를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 표를 받아요. 한번 옆에 사람 그 얼굴 한번 이마 좀 보세요. 뭐 표 받은 거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전부 다 보니까. 네,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이마에 표 받은 사람 보이는데요 여기서? 있어요. 있네요 있네요. 아, 누구나 우리는 가인처럼 다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죠? 예. 여기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66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계했던 내용도 좀 찾아보고 또 요즘 나오는 그 이론도 좀 찾아보고 또 중립적 입장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론은 666이라는 숫자는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666이라는 것은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이름의 숫자예요. 이 방법이 이제 보통 학문적인 용어로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방식.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쓰여지면 그 이름의 스펠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 스펠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라틴어든 다 숫자가 따라다녀요. 그건 고유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송 하면은 시읏하고 모음 오하고 자음 오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문자가 조합이 돼서 송자가 됩니다. 그러면 시읏은 시옷인가요? 시옷은 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에는 그런 고정된 숫자가 없죠. 백이에요. 그리고 오는 10이에요. 제로는 5예요. 그러면 송이라는 숫자를 조합해 보면 합이 몇 개가 숫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115가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로 카이사르,
이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을 조합해 보면 히브리 숫자로 환치했을 때 666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게마트리아 방식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좀 억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억지 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의도하는 숫자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성경에서 말한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통용되고 사용되던 게마트리아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건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누구 수라는 거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 수의 의미를 조합해 볼 때 6은 무슨 수입니까? 세상 수죠. 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창조를 안식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다 마친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그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7은 누구의 숫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777을 하나님의 수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에 절대적으로 미칠 수 없는 수가 뭡니까? 6이라는 숫자입니다. 666.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완전수에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수, 부족한 수, 666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그 시대 네로를 얘기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를 얘기했다.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누구다라고 끼워 맞히는 해석은 저도 지나고 보니까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협보다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66이라는 표시의 방식은 그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있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폭넓게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해석을 하자면 이건 사람의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을 끝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이상. 그래서 666이 뭔데? 신용카드야? 뭐 베리칩이야? 해프닝이 있었죠.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어딜 다니는가 하면 사당동을 왔다 갔다 했어요. 총신대 넘어가가지고. 근데 어느 아주머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같은데 모르고 그 버스를 탄 거예요. 탔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탄 버스가 666번이라. 스탭!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인가 하고. 666번 탔다고.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있을 텐데, 저 보통 이제 일반 교회 좀 문에 교역자들이 성도들 맞이하느라 안내를 하죠? 안내를 하라고 서 있는데, 어느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저분이 왜 이렇게 좀 흥분되어 있나 하고 좀 조심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 팔뚝 좀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애 팔뚝에. 애는 몰뚱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그 엄마한테 끌려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근데 이거 어디서 찍혔냐? 그랬더니, 어제 그 롯데월드 어디 가니까 입장 표시를 이걸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집에 왔더니 엄마가 이거를 보고 못 지우게 하고 너 이거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고. 어?
이게 이 바코드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 어처구니 없는 666번 버스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666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입니다. 이 666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를 성경 전체 문맥에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했죠? 표를 받게 하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자, 저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경제 구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중앙정부라는 로마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에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연맹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걸 아시아 연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나 뽑습니다. 성경에도 그 직함의 명칭이 한 군데 등장을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사도행전 19장. 네, 자막 없어요. 찾으세요. 19장 31절.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관리 중에 내놨던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네. 자, 앞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친구 중에 어떤 직함을 가진 자가 있었네요. 아시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의 직함이 실제했던 직함인데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제국하에 도시 국가들을 연맹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권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여기는 아시아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시아 동맹연합체의 실질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먹고 월급 받고 하는 일이 황제 숭배를 진흥시키는 일을 합니다. 첫째, 황제 숭배를 진흥시키는 일을 하는 종교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는 여기에서 무엇을 시도하는가 하면 도시 국가들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충성 경쟁을 일으킵니다. 이 아시아 연맹체에서. 그게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 소아시아 일곱 도시가 있어. 에베소, 빌립보, 뭐 라오디기아.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도시가 황제 숭배에 제일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심사의 키멤버예요. 이 아시아 관리가. 그러면 그 도시에다가 허가권을 하나 내줍니다. 무슨 허가권일까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신전 설치 허가권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다 돈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신전이 설치되겠죠. 충성 경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허가권을 따내요. 여러분, 충성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될까요? 예, 비비고 아양 떨고 갖다 바쳐야 돼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경제 돌아가는 꼴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언더테이블로 거래하고 이런 짓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가 그중에서 올해는 에베소 도시에 설치 허가권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에베소 도시는 쉽게 말하면 올림픽 유치나 월드컵 유치 이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보장됩니다. 왜?
황제 숙매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지고 어마어마한 직업이 생겨요. 게다가 물질이 거기서 다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경제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경쟁해서 그 허가권을 따내려는 시도를 열렬하게 했습니다. 그 키멤버가 누구냐면 아시아 관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가보세요. 17절. 누구에게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했죠?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도시국가마다 또 뭘 작은 단위로 묶었는가 하면 상인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길드라 그러죠.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에 황제를 숭배한다는 고백과 서약을 해야 이 조합에 가입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거를 동의하지 못할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본적인 매매 생활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현찰 아니고는 아니면 직접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도대체 상거래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뿐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들 항상 그런 지독한 곤고함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 외에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뭐 진짜 여기다 낙인을 찍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666은 결국 무슨 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 사람의 수. 666.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66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지금도 파고 들어와서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나 모든 세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666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게 누구였어요? 로마 정권이고 로마 황제였다고 말이에요. 곧 여기에 666이 로마 황제를 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마다 있어 왔을까요? 이 로마 시대에 단회적으로 끝난 이야기일까요? 시대마다 있어 왔죠. 오늘날에는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와 나에게 명료하게 뭘 말해주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앞에 불리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불에 있지 않았어요. 지진에 있지 않았어요.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에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무슨 뜻일까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귀를 집중해야 들릴 수 있는 소리예요. 집중해야 내 마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소리를 듣고 세 번째는 이 경청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뭘로 듣나요? 환경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것도 뭘 듣는 방법이죠? 경청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될까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의 소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시대적 팔랑귀가 되어서 여기서 뭐 떴다 싶으면 아 그건 것 같고 저기서 뭐 떴다 싶으면 아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우왕좌왕하다가 어? 보면 훅 지나가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꿈결처럼 막 자고 꿈에서 일어난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제일 무서운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시간을 낭비하는 죄. 제일 무서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방황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666이 뭐냐? 그 실체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 666의 의미에 해당하는 실체는 시대를 넘어서 교회 시대마다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이런 적대 기독교 세력은 늘 우리 안에 밖에 존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